맞습니다. 오늘 1월 2일 어제 저희 뭐 휴무를 하고요. 12월 30일 날 종무식 하고 1월 1일 휴무하고 오늘 토요일 아 작년에 2년에 걸쳐서 예약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레이 세종에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작년에 그 라파 플러스 원 6개를 택배로 장착하고 타봤더니 저한테 카톡을 주셨습니다. 출력도 좋아진 거고 차도 잘 나오고 한다. 그걸 느꼈고 그럼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해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 1월 2일 저희 남양주 본사에 방문하셨고요. 이 차량 레이 12년식입니다. 저 신호 있는 데에서 70km 있습니다. 속도. 네. 이 차량에 오늘 올라오셔서 탄 흡기의 R타입 하나, 그리고 고스트팩 5장, 그리고 고스트, 파워 고스트 냉각수 300ml짜리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열어봤더니 냉각수가 부족해서 우리 기존에 있던 냉각수 좀 첨가해 주셔가지고 가셔서 냉각수 교체하면서 이제 첨가하라고 한 병 챙겨 드렸고요. 이 차량 이제 라파 플러스 원 6개, 고스트팩 5장, 고스트 냉각수 한 통, 그리고 흡기에 탄 R타입 하나. 굳이 세팅값은 요 정도면은 그래도 한 90%? 95% 세팅값은 돼요, 사장님. 예. 네. 지금 웃으면서 운전하시는데 차가 어때요? 확실히 네. 그 라카 플러스 원만 할 때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확실히 좋아지죠. 자, 그리고 기존에 다른 뭐 그 동종업계 제품이 흡기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뭐 그것도 효과는 있어요. 뭐 초반에 잠깐 느꼈고요. 아, 네네. 그 뒤에 잊어버렸어요. 아,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거 지금 R타입 하나 들어갔고, 지금 사장님하고 저하고 성인 두 명 탔고, 요 정도에서 RPM도 떨어져서 기하 변속이 돼요. 네. 지금 저기 빨간불이니까 엑셀 뜨신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연비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저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올라가 보시자고. 힘이 딸리는 것 같은지. 네. 겨울인데 한번 에어컨을 켜고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직까지 그 여름에 한번 해보세요. 예. 아, 확실히 틀리다는 거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연비가 겨울철이 되면 좀 떨어져요. 예. 떨어져요. 1km에서 3km까지 떨어지는 차는 떨어집니다. 예. 이제 봄 되면 연비가 싹 올라가는 거 보고 좀 놀라실 거예요. 예. 그것도 감안하시면 되고요. 중립에 놨던 거고 그 다음 이제 드라이브에 넣으면 드라이브 넣어보세요. 아니 브레이크를 밟고 진동성을 느껴보시라고요. 중립과 드라이브. 별 차이가 없네요. 예, 예전보다는 더, 원래 드라이버에 넣으면은 기어 탁 맞물리면서 진동이 더 심하거든요. 그게 기존보다는 많이 완화가 됩니다. 아예 없어진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완화가 돼요. 새 차일 경우에는 정말 중립하고 드라이버가 차이가 없습니다라고까지 느끼는 차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노후 차량이다 보니까 시간이 된 것들은 그래도 드라이버 넣었을 때 진동성이 확연하게 줄어든다. 그것도 느낄 수 있고요. 스타트 별로 이제 겁 안 먹으셔도 되고요. 경차들이 이제 엑셀을 밟아서 반응이 늦다 보니까 힘이 딸리니까 추월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피했어요. 그 피했죠. 이제는 내가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엑셀 반응이 빨라지고 힘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끼는데도 아무 부담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위험할 때만 그렇게 쓰세요. 우리 게 좀 단점이 뭐냐면 잘 나가니까 또 밝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연비가 또 떨어지죠. 네, 그렇죠.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성인 남성 두 명 타고 레이가 뭐 요 정도 언덕이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요 정도 언덕에서도 퀵다운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쭉 밀고 올라가요. 엑셀레이터를 덜 밟아도 좀 힘을 쓰는 것 같은 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에 들어가 속기에 들어가 있던 게 이제 이슈가 이식했던 거랑 틀려질 거예요. 네. 네. 이슈 초기화를 해버립니다. 아니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요. 네. 그냥 마이너스 한번 네. 빼고요. 네. 그러고 한번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럼 더 빠를 수 있죠. 네. 이제 불편한 건 시간하고 그렇죠. 이것만 다시 맞추시면 네. 돼요. 라디오 주파수하고. 잘 나가는데요? 네, 확실히 잘 나가죠? 네, 부드럽게 네. 네, 잘 나가고 미리미리 엑셀 떼야지 안 그러면 급했게 밟게 됩니다. 네. 잘 나가니까 네. 영상에서 제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멀리 신호등 보고 운전하셔라 네. 차간거리 가까워지면 엑셀 뛰셔라
그 왜냐하면 항속증이 잘 되니까 네. 그걸 충분히 이용하면 네. 엑셀레이터를 덜 밟은 만큼 연비는 따라서 좋아지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했다고 해서 7, 80km만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평소에 운전하던 습관 그대로 해도 연비가 좋아져야 이 제품이 진짜 효과가 있는 게 맞는 거니까 네. 그건 타보시면 다 알아요. 네. 뭐 총판점이 좀 멀리 뭐 좀 몇 군데 더 있으면 이제 고객분들이 좀 많이 힘들지 않으실 텐데 그 여건이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네요. 네. 카센터에서 관심 있어서 총판 하겠다 전화가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연 나오는 차 방문을 했어. 그럼 우리 것만 달면 되는데 뭐 EGR 밸브 갈아라, 인젝터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다 한 다음에 안 되면 우리 걸 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 안 되는 거거든요. 카센터 장비 충분히 있으니 우리 것만 하십시오. 장착점만 그래도 그만큼 돈 법니다 해도 그걸 못 버립니다. 몇십 년 동안 기름밥을 드신 분들의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사셨으니까. 지금 한 60km 만들어 놓고 엑셀 한번 떼보세요. 지금 떼보세요. 됐어요. 예, 네. 50km, 55km에서 뗐습니다. 지금 60km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 내리막이 심한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운전하시다가 이런 데만 만나면 엑셀 떼고 다니시라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셨죠? 저 밑에 내려가서 유턴해서 이제 올라갈게요. 여기인가요? 네, 예, 여기에요. 여기. 예. 영상에서 맨날 유턴하는 데가 네. 여기입니다. 예. 예, 여기서 유턴합니다. 브레이크 밟았다가 살짝 나보세요. 살짝 나보세요.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 네. 이걸 말씀드리는 거야. 네. 이런 거 느껴본 적 없을 거야. 왜냐면 브레이크 잡고 떼도 속도 죽은 상태로 쭉 죽으면서 네. 그냥 갔을 거예요. 네. 이제는 막 튀어나가려는 게 있으니까 그 차가 변한 만큼 내가 운전 습관을 이제 거기에 맞추면 돼요. 자연스럽게 연비 주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항속 주행이 좋아지고 잘 나가니까 네. 엑셀 더 밟게 돼, 덜 밟게 되고 재밌어져요. 경차 효과 많이 봅니다. 괜찮으시죠? 그렇죠. 아니 이거를 네네. 뭐 제조사 가서 수리를 해서 된다고만 하겠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 방법이 없어요. 없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냥 그렇게 나온 차입니다라는 게 그들의 답변이에요. 네, 처음 네. 뭐 진짜 돈 엄청 들여서 처음 상태로 부품을 바꾸면 뭐 모를까? 그렇죠. 그러기엔 너무 비싸고요. 그럼 차를 사죠 그냥. 네, 그렇죠. 저도 이거를 네. 타다가 퍼지면 새 차를 살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네, 네. 이걸 알게 되고 네. 해볼만 하겠다 생각을 해서 네네. 네. 네. 아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네. 금액은 있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연비 줄어들고 기분 좋게 차 타면 저는 그럼요.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럽니다. 네. 그렇게 해서 판단이 되신 분들은 이제 네. 오시는 거고 네. 야 이거를 그만큼 돈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러면은 오기 어려운 거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전 장착이 다 가능한 제품들이고 네. 뭐 10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렇죠. 소모성도 아니고 그렇죠. 네. 우리도 사실은 한 3, 4년 효과 있다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또 새 맛을 봤으니까 또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런 제품이 아니거든요. 네. 어, 잘 나가는데요. 1차선 들어가셔서 계속 내려가시면 됩니다. 저기 빨간불이잖아요. 네. 엑셀 뛰세요. 오르막이라도. 미리미리 엑셀 뛰는 것만 이렇게 쓰세요. 네. 원래대로라면 벌써 한 이쯤에 섰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갑니다. 이렇게. 오르막인데도. 예, 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돼. 차 상태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중고로 샀지만 네네. 엔진이 그래도 쌩쌩해서 아, 그러니까. 이 차를 그냥 선택했죠. 가격도 네. 싸고. 근데 뭐 지금 더 좋아졌고 네네. 출력도 지금 확실히 나아졌기 때문에 네네네. 계속 저는 뭐 일하는 데는 이 차면 네네. 충분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경차들 중에 이 레이가 그래도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서 네. 근데 그 큰 만큼 경차들 중에 가장 출력이 좀 딸리는 걸 느끼는 게 레이거든요. 네, 맞아요. 밟아도 안 나가고 네. 근데 제가 레이를 안 타본 게 아니라 타봐서 알아요. 네. 지금 엄청 좋아졌어요. 잘 나가요. 네. 지금 부드럽게 원래는 힘쓰려고 그러면 더 막 꽉 밟아야 되고 이랬던 네. 차인데 부드럽게 밟고 다녀도 힘쓸 거 다 쓰고 하거든요. 더 괜찮을 거예요. 하여튼 이제 영상이 좀 긴 관계로 여기서 자르고요. 네. 더 타보시고 언제든지 좀 피드백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Thank you.